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 57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공양지난, 보혜양지난, 또 대원성취지난, 보궐진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법요집 409페이지 부처님을 찬탄하는 탄백과 공양을 올린 분들의 축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자, 탄백. 철진심령 가수지대해중수 가음진허공가량 풍가계무능진설 불공덕고아일심규명전이 온세계의 티끌들을 남김없이 헤어하고 바닷속에 맑은 물을 남김없이 담아 시고 허공세계 간음하고 부는 바람 묶은 자도 부처님의 공덕만은 담아라지 못한다네. 저희 제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여기까지가 부처님께 초청을 권하고 초청한 분들의 공양을 대접하는 의식의 순서이고, 이제 부처님의 법문에 들어가기 전에 공양을 준비한 분들의 수고로움과 또 내용을 밝히며 격려하는 그런 축원으로 들어가는데요. 대부분의 불자들은요, 이러한 불보살님들을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의식의 순서를 읽으면서 소원 성취를 빈다거나, 또한 이것을 정성스러이 읽음으로써 공덕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지요.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손님을 초빙을 해서 방석이나 자리를 내주고 차나 음식을 대접하는 그러한 식순을 적어서 읽는다고 해서 공덕이 되고 소원이 성취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다음은 삼보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어인데요. 아항고 시방 삼세 지망 중중 무진 삼보자 존 불사자비 위작 증명 우르르 고아나니 시방 삼세 일체 모든 그물 철은 무진 허신 삼보 차존이요 자비로서 증명하여 주옵소서. 상내 소수 공덕해 회양 삼처 실원 만우손 풍조미란 나 전하 태평 법륜전 스스로를 깨우쳐서 공덕들이 받아갖 욕계 세계 무세계에 남김없이 회양하니 비바람은 순조롭고 중생들은 평안하며 천하는 태평하고 부처님 법 퍼져가네. 익사회징 정형만민지 북락삼단육도비 환희만심심요사생사 병등이승불교회 슬림불일중이 화풍가무법륜사응전 고통받아 맑아지고 청정함이 젖어들며 모든 중생 풍성함과 즐거움이 형통되고 제십 없이 무외시로 육도 중생 공덕 지어 환희심이 충만하네. 화엄심유 테란습화 평등하기 승불하고 고요함이 숲이되고 가르침이 받아 가타 부처님의 광명들이 거듭하여 빛이 나며 비바람은 오나 하고 부처님 법 항상하리. 금일 지극 건성 바이론 제자 보치 자 인연 공덕
금일지극정성 공양으로 제기하고 발언하는 자는 누구누구 보채이며 이년 공덕으로 황몽지불 보살가호 지묘력 수산고홀복해 왕량지대의원 모든 일체 불보살님 가르침에 묘력으로 보호하며 수명들은 산과 각고 봉락들은 바다같이로우리다. 부처님의 광명들이 거듭하여 빛이 나기를 기원드리면서 스바하 천기도 천공제 57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